감정이 매우 채워졌을 때, 감정으로 채워졌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가주어죠? 진짜 좋고요. 타당하고 합리적이죠. 뭐 하는 게? 대화를 미루는 게. 갈등에 대한, 갈등거리에 대한 대화를 미루는 게 타당하죠. 뭐 할 때까지? 집중과 정신적인 집중, 그리고 선의가 돌아올 때까지. 그 기분이 좀 편할 때까지 다시 미루라는 얘기죠. 일단 뭐 하면? 모든 사람이 뭐 하면? 진정되고, 그리고 즐기면. 형용사, 형용사, 표현구조야. 그들 자신을 다 즐기게 되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이 대화들은 종종 잊혀지거나, 또는 PPPP, 뭐 되는 거야? 연기되는 거죠. 무기한적으로 정해지지 않게 연기되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죠. 갈등에 대해서 말하기 원하지 않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기 원하지 않죠. 좋은 시간을 망칠. 네, 좋은 시간을 망칠. 그 결과로서, 이 이슈는 종종 다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전혀. 그리고 그들은 주로 다시 표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새롭고, 종종 어떤 어디에서 종종 강화된 강렬하게 되어진 갈등에서 다시 나중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만약 네가 강조할 건, 만약에 네가 선택한다면, 뭘 선택한다면, 토론을 미루는 걸 선택한다면, 갈등에 대한 토론을 미룰 걸 선택한다면, 기억해라. 리멤버트는 뭐 할 걸 기억하다죠? 뭐 할 걸 기억해라? 그것을 나중에 꺼낼 것을 기억해라. 뭐 동안에? 시간 동안에? 어떤 시간 동안에? 편안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관계의 시간 동안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그것이 가장, 그때가 가장 어떨 때요? 생산적일 수 있는 때죠.